광주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. 북적이는 식당 한 단체 손님은 전라도 미식여행에 참여한 일본인들. 이글거리는 숯불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돼지갈비를 맛봅니다. 맛있어요. 맛 좋은 음식에 어느새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. 간파이! 전라도의美味しい食べ物が食べられると聞いて参加しました。 하모노 샤브샤브, 미베노 사시미, 楽しみにしています。 전라도 미식 여행은 한국 관광공사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에서 출시한 3박 4일 일정의 여행 상품.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온 하타 야스시 씨가 미리 전라도 일대를 돌며 찍어둔 음식점을 돌아보는 여행으로 신청한 100여 명 가운데 1차로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料理を通じて地域のこういろんな魅力、文化や歴史、地理などが分かればいい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。 다음 날 아침, 일본인들이 찾은 곳은 소머리 국밥집. 진하게 우려낸 소뼈육수에 부드러운 고기를 얹어낸 국밥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. 오이시! 맛있어요! 식사를 마치고 들른 곳은 관광명소가 된 한 마을. 좁은 골목길을 주민들이 버린 생활용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요. 일본인들은 독특한 마을 풍경을 돌아보며 재미있다는 표정입니다. 광주를 떠나면서 맛보게 된 것은 오리탕. 오리탕 골목이 있을 정도로 광주에서 소문난 먹거리로 꼽히는데요.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에서는 이웃나라 관광객들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. 계속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가 계속 그 맛을 유지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게요. 일본인 관광객들은 광주는 물론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일대를 돌면서 다양한 음식을 즐겼습니다. 한국어 남편도 来てますが, 광주에 来たのは初めてです. 美味しいものがたくさんあってびっくりしてます. それとあの町を見学したんですが, 歴史的なこともいろいろ分かって勉強になりました. 앞으로 음식을 위주로 한 전라도 투어가 크게 히트를 하게 되면 전남 지역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남도의 음식과 함께 문화도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킨 전라도 미식 여행. 일본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도의 특유의 맛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지 주목됩니다. 국민리포트 임보연입니다.